있어요 숨이고 살아도 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 앞에 마음 안이 져있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요 소리내요 울음을 아니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어지네 그 세월이 너무 길어요 안녕하십니까 부산서 시집온 늦둥이 엄마 임원순입니다 네 아니 용산면이 얼마나 좋으면 울루불루 저기 충북도 산산에서 야 정말 저 시집을 많이 오셨네요 좋아요 엄청 좋아요 설명 부산보다 용산이 여기 좋은 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청정 맑은 공기에서 네. 정말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이 아토피가 있었거든요 예. 낳을 때는 엄마를 닮아서 근데 지금은 아토피가 하나도 없어요 맑은 공기에서 살아가고 그러니까 네, 영동 용산 여기는요 정말 사람이 때가 묻었다 갈까? 엄청 이렇게 살아보면 다 순수하고 착해요 나쁜 사람이 하나도 네. 없어요 때 묻은 사람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묵은때 장인 저분은 때가 묻어야 멋져요 그런가요? 괜찮답니다 팔도 오빠 묵은 때 장인이거든요 예, 근데 늦둥이 엄마라고 하셨는데 예. 왜 늦둥이 엄마가 되셨어요? 아 어떨길에 좀 피임식회라 할까? 잠깐만 저기 있어요 우리 늦둥이 아 제가 볼 때 볼도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몇 개월이에요? 6개월입니다 6개월? 예. 아, 딸 아들 아 딸입니다 딸 위아들 있습니다 위아들 아 정말 소중하고 너무나 대표 공주님이세요 근데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와이 아빠 닮았네 갑자기 말씀하셨죠 이한씨는 텔레 볼 때마다 마음에 안 들더라구나 저는 어 마음에 들어 아니 도대체 몇 해 노셨길래 늦둥이라고 하세요? 40세 어 이야 조금 오래됐어요 제가 알기로 32서부터 노산으로 보거든요 사실 노산이면 그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걱정도 하잖아요 용산의 청정지역에 살면은 노산이 없다는 거 어허. 우리 셋댄데 노산이 그러면 애가 안 들어서신 분은 용산면으로 이동을 하면 그렇지 맞습니다 우리 공기에 10시가 이래 또 꼬딱했다 지금 자세히 보니까 엄마 좀 닮았네 엄마도 좀 닮았네 고마워 저희 파이팅 파이팅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태평양을 건너 백사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 누구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그리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는 딩동댕이 나오고 흘렸어요. 그리고 팔도 형님 저기에는 콩만 있거든요. 아니 같이 나눠 먹어야지 같이 했는데 그걸 혼자 먹냐 그래. 옳지. 아우 날씨가 화창한데 아, 네. 이 자켓을 잠깐 벗어보세요. 네. 예. 아니 저기 포기해 주세요. 빨리. 아니 그걸 또 감사합니다 아니 파이터 오빠 이거 본인하고 안 어울려 이 옷은 아까 하나 얻어 입자 전 아니 에. 이 얼굴에 이 옷이 어울린다고 지금 어울리죠? 예. 어울린다잖아 그 파이터 형님 아니 또 지금 중요한 게 옷 벗으신 예. 우리 선생님이 지금 표정이 안 좋아요
아니 괜찮습니다. 예. 아 이것 때문에 이거 아, 아, 그래. 이거 네. 저희가 수집품은 다 드릴게요. 예. 그리고 어울린다. 사람이 달라 보여요. 옷이 옷이 날개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한 번 입으면 이 냄새가 옷에 다 배겨가지고 입으실 때 좀 곤란하실 텐데. 괜찮습니다. 뭐 소대든 이런데든 사겨 괜찮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예. 친구들을 불러다오 잘 부르다오 그래도 내 인생에 원해